김용환 의원, 홍준표 본선 경쟁력 높아, 지지 선언. 입력 2021년 10월 8일, 오후 1시 53분, 수정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 5분, 정윤아 기자, 홍준표 후보 선출을 위해 지지하고 응원할 것, 과거 서울경찰청장 시절 윤석열에 의해 기소, 지난 4월 기자회견서, 윤석열 사과하라, 촉구, 서울, 유시스, 전신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년 7월 20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홍준표 후보가 대선 본선 경쟁력이 높다 며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증된 도덕성, 국정 경험을 포함한 국정 철학, 여당 유력 후보 대비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종합 판단해 홍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홍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며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한다. 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8일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2021년 4월 28일 현재 4강에 진출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 의원이 2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4월 윤 전 총장이 야권 주자로 떠오르자 2013년 6월 저는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에 의해 18대 대선에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기문란적 범죄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2년간 재판을 받았다 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에서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